우리 몸의 움직임을 만들고 유지하는 엔진 근육의 중요성.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서 근육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만들고 유지하는 엔진. 근육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과 같이 우리 몸의 다양한 부분을 움직이고 자세를 유지하며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 영상은 근육의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움직임. 걸을 때, 뛰어다닐 때, 물건을 들때등 모든 움직임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 유지하기. 앉거나 서 있을 때 우리 몸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호흡. 숨을 쉴때 흉곽을 움직여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역할을 합니다. 소화기관의 근육은 음식물을 이동시키고 소화액과 섞어 소화를 돕습니다. 혈액순환. 심장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혈액을 온몸으로 순환시킵니다. 체온 유지. 근육 활동은 열을 발생시켜 체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근육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골격근. 우리가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으로 팔, 다리 등 몸의 뼈에 붙어 있습니다. 심장근. 심장을 구성하는 근육으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평활근. 내장기관의 벽을 구성하는 근육으로 소화관, 혈관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근육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근육 관리 방법을 평소에 틈틈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